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졌죠. 오늘도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40mm, 충청에 20에서 60mm, 전북과 경북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내륙, 제주도에도 오후부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강원과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에 지금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가시거리가 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 기온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벼락이 함께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불볕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1도, 광주가 33도, 대구는 3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장맛비는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